셋, 둘, 하나! 오, 네, 바람이 살살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공기가 빨리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슉! 네, 이런 식으로 딱 달라붙어가지고 미세먼지들을 다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 지즈레입니다. 지즈레입니다. 지즈레. 네, 오늘은 지즐이 포맥스 검정 색깔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커다란 친구를 챙겨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집에는 간단하게 테이블이라든가 뭐 테이블 아래쪽에다 놓고 그냥 서큘레이터 겸 뭐 선풍기로 사용하는 뭐 선풍기죠, 어차피. 저도 이거를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이 친구를 좀 더 효율적이고 훌륭한 친구로 개조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공기청정기를 만들 생각입니다. 공기청정기들이 가격이 정말 어마무지하게 다양하고 딱 봐도 허접한 것서부터 고급스러운 것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공기청정기라는 건요, 결국에 바람을 빨아들이는 쪽에 필터가 있고 필터를 걸친 바람이 이렇게 다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맑은 공기로 만들어주는 게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물론 이제 그 필터 사이사이에다가 활성탄을 집어넣는다든가 뭐 이온 발생 장치를 뭐 집어넣는다든가 해가지고 잡냄새를 없애줄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옵션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있죠. 발사! 미세먼지를 거르는 용도로서 한번 공기청정기를 간단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준비물은요, 3T 즉 3mm짜리 포맥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색상은 검정색 빼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뭔가 마킹을 한 다음에 자를 때 마킹된 게 보이지 않을까 막 좀 지금서부터 걱정이 되네요. 자, 그리고 다양한 사이즈의 자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1m짜리도 있고요. 포맥스를 절단할 수 있는 칼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접착할 수 있는 글루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디쉬입니다. 네, 3M에서 직접 생산한 정품이에요. 네, 정품 홀로그램 보이죠? 예뻐. 차량용 먼지 필터를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초미세라는 이렇게 타이틀이 있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제작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선풍기의 원주의 길이를 한번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0으로 길이를 정하겠습니다. 가로가 870이고 이제 세로 길이를 기할게요. 여기 바닥면서부터 높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7cm가 지금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70 포맥스를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cm를 깔끔하게 날리는데 성공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어서 붙이게 될 건데요, 글루건을 이용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빨리 한쪽에 이렇게 아주 납작하게 붙입니다. 으차. 네, 이렇게 재빨리 붙여줍니다. 네, 이렇게 꽉 붙여주게 되고요. 뭐 이런 도구 없어도 됩니다. 저는 그냥 촬영을 위해서 제가 좀 더 빠른 방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한 거고요. 붙이게 됐으면은 실리콘으로 한번 짜주듯이 마무리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튼튼하게 달라붙겠죠. 이렇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돼 있는 부분이 보기에도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완벽히 아래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 과정으로는 글루건으로 한 바퀴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 깔끔하게 검정 색깔 커버를 하나 씌우게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헤파 필터를 잠깐 올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조그마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원보다 이 친구가 조금 삐져나온 게 보이시죠? 이렇게 씌운다 하더라도 이 틈으로 다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게 공기청정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어느 정도 틀을 한번 씌워주도록 할 건데요. 대각선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면은 약 30cm 정도가 됩니다. 너무 빡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총 32cm의 원판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한 장을 뜯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길이가 16cm만 넘으면 되거든요. 네, 충분히 여유가 있죠. 이 친구가 상당히 얇기 때문에 한 반에 반 정도 접어가지고
어느 정도 빳빳한 종이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곳을 이용해 가지고 일단은 기준점이 되는 곳 하나 이렇게 뚫도록 합니다. 네, 16이 되는 부분에다가 님들 손가락 안 뚫게 조심하세요. 으차. 이제 이 원을 따라서 칼질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잘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덮어지게 될 건데요. 당연히 이렇게 다 막아버리면 안 되겠죠. 이제 여기다가 또 동그라미를 이 원 중심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파주도록 할게요. 어떤 기준으로 자르면 되냐면요, 절반 사이즈의 폭만큼 얘를 조정을 해가지고 원을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차크람을 만들게 됐습니다. 센터를 잘 맞춰가지고 글루건을 이용해가지고 붙이도록 할게요. 자, 임시적으로 이 정도만 발라주고요. 부착을 시켜줍니다. 괜찮죠? 자, 이제 여러분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요, 헤파 필터에 이 테두리를 하나, 둘, 세 개 디귿자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세 개를 잘라낸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붙이게 될 건데요, 셀로판 테이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안쪽을 먼저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 딱 90도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다 부착을 시킨 데 완료를 했습니다. 헤파 필터가 잘 껴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우차.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쏙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앞쪽으로 이렇게 쏟아져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깥 사이즈만한 네모지기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작업이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이 내부를 파내도록 할게요. 두께는 1cm가 되도록 이렇게 안쪽을 파주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위에다가 접착제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이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작업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 액자같이 생긴 프레임을 하나 만들었죠. 이쯤에다가 각을 한번 잡아가지고 주변에다가 글루건을 짜가지고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드디어 완성을 시켰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오, 이거 진짜 제품급인데? 이제 완성을 시켰으니 이제 필터를 한번 장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M에서 만든 정품이죠. 자, 그리고 에어플로우 방향이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있습니다. 공기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튀어나오게끔 세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을 잘 맞춰가지고 껴보도록 할게요. 짜잔. 제발 한 번에 들어가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예, 여기 보세요. 완전히 딱 떨어지게 이렇게 필터를 잘 장착을 시켰고요. 어우, 너무 뿌듯한데요 이거? 어디 그냥 뭐 공기청정기 제품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가동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하하하하. 3, 2, 1. 오.
오 여러분 신기합니다. 오호호 지금 이쪽에서 바람이 나오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공기가 빨리는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필터를 빼고 난 봉투인데요. 한번 갖다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여러분 붙은 게 확실하죠? 네, 이런 식으로 미세먼지가 지나가다가 이런 식으로 달라붙게 되는 거죠. 쇼. 네 이런 식으로 딱 달라붙어가지고 네 미세먼지들을 다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에어 필터를 사실 때는 반드시 초미세먼지까지 잡아낼 수 있는 이런 헤파 필터로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변을 밀폐를 시킨 구조물로서 공기청정기를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 좋고 건강까지 좋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와 이게 미풍인데도 이 정도면은 나중에 정말 목이 굉장히 안 좋다든가 그럴 때는 모기약을 드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목이 아프고 이럴 때는 1단이 아닌 이런 식으로 네 2단으로 켜보고 3단 네 소음이 조금 아무래도 커지긴 커지겠죠. 네 1단 정도면은 일반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 소리 정도밖에 안 나는데 이렇게 네 필터 기능도 있고 아주 정말 뿌듯합니다. 와 너무 기분 좋아. 원래 집에 가지고 있는 선풍기를 2만원도 안 들여가지고 이렇게 공기청정기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항상 챙기시고요. 아이 좋아라. 에잉.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